지난달 21일에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네이버 특강이 열렸습니다. 열람실에 24시간 추가 개방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이윤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1일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정화상관 302호에서 열렸습니다.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사안부터 각 단과대의 고질적인 요구사항까지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민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총장과의 대화는 정화상관 302호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교 전체에 해당하는 안건들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에서 문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근로장학금과 그와 관련된 근로계약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우 측에선 학교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근로법을 준수하길 요구했습니다. 본교는 쉬운 노동에 맞는 낮은 단가이며 임금이 아닌 장학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많은 학교가 당면한 문제로서 입법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주 제2캠퍼스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본교는 작년 12월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학부로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며 3, 4학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2천여 명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 남양주 홈페이지를 개설해 학우들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과대 측에선 다상관 엘리베이터와 휴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비어져 있는 다상관 식당은 더 이상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변모시키겠다고 확답했습니다.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지원하고 그 사업비를 활용해 PC 실습실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상관 엘리베이터가 느린 이유는 장애인 전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우들이 예상보다 많이 이용해 설계 용량을 초과했고 그에 따라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 구조상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낮은 층수는 학우들이 이용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연과학대 측에선 수학과 실험 실습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실험 실습비는 기본적으로 고지서에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학과는 실험 실습비 말고도 소프트웨어 사용 비용과 실습실 유지 비용 등에서 쓰이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인문사회과학대엔 1인당 12평방, 자연대엔 17평방, 공학대엔 20평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과에 따라 등록금을 세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며 계열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홍성열 회장 학위 수여 문제와 정시 폐지, 그리고 통계학과 신설 등 많은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학우들한테 24시간 동안 사전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질문들하고 저희 그 각 총학생의 국들별로 이제 질문을 모아서 총장님한테 여쭤봤고요. 남양주 관련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확답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확실히 레지덴셜 칼리지, 그러니까 1학년 학생들이 모두 다 캠퍼스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학생 자문단 활동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방안들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외에도 이제 단과대 차원에서 이제 단과대별로 생길 수 있는 개설 과목의 수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외에도
이번 행사는 많은 학우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하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안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본부는 앞으로도 학우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GBS 문민선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 네이버 특강이 열렸습니다. 아담샬관 510호에서 오후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박종목 이사가 진행한 본 특강의 주제는 네이버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이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웹브라우저 등 네이버가 이룬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성적보다는 실질적 경험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소프트 개발 경진대회에 참가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우들의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최 측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우들뿐만 아니라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우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열람실의 24시간 추가 개방이 시범 운영됐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대건관 열람실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률이 일정 정도를 충족했다면 추후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교는 열람실을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만 24시간 개방해왔습니다.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의 1, 2차 고사 기간을 고려한 추가 개방이 꾸준히 요구되었습니다. 이 추가 개방은 지난 학기 총장 간담회에서 공대 학생회 다옴과 자연과학대 학생회 자랑이 추진했던 안건입니다. 공대와 자연대 학우분들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외에도 시험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고사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에 더불어 간단한 퀴즈라든지 많으면 4, 5차 고사까지 굉장히 많은 시험을 보시는데 접근성이 좋은 K열람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해하시는 학우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연대 학생회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1, 2, 3차 고사 집중되어 있는 기간만 일주일만 어떻게 요청드려보자 해서 이제 학교 측에 요청을 드렸더니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약 2주간 저희가 추가적으로 뉴스인 서강 오늘 이 시간은 총장과의 대화와 네이버 특강 그리고 열람실의 24시간 추가 개방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 자리에선 학교 본부와 학우들 간의 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선 행동이 더 중요한데요. 할 수 없다는 한계 대신 비판을 수용하고 타협점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뉴스인 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